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알감자 소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감자를 가지고요, 통째로 소리는 걸 하는데요, 제가 이거 흙을 좀 씻어 왔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주의할 거는 씻을 때 상처가 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껍질을 벗기거나 하시지 말고요, 이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버리면 감자 속으로 간장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짜게 되거든요. 간장이요, 껍질 바깥으로만 이렇게 감싸게 해서 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감자 속은 싱겁고 겉만 양념이 들게 합니다. 500ml 넣습니다. 얼리고당이나 물엿을요, 종이컵 하나를 넣습니다. 종이컵에 반컵에 무친 간장입니다. 이제 감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뚜껑 열어놓고 끓으면 불 낮추고 뚜껑을 덮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가 끓고 있는데요, 불은 제가 지금 낮췄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요, 감자를 익히면서 이 소스를 끓여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고요. 감자를 데치시면 뒤적거리거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익으면서 이 감자가 상처가 나면 그 껍질 속으로 간장이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짜져요. 드시면서 짜게 느껴지시니까, 감자의 속은 간이 안 배이면서 겉만 진한 간장 맛이 겉돌고 있으면 되거든요. 꿀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감자 졸이면 되고요. 불을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냄비를 뚜껑을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럼 열고 다시 또 졸이겠습니다. 10분만 이렇게 뚜껑 덮어서 익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분쯤 있으면은 감자는 이제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불을요, 좀 세게 해서 이 국물을 완전히 졸이는데요, 타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국물이 껄쭉하게 물엿처럼 껄쭉한 느낌이 오면 그때 불을 끄시면 되거든요. 아마 그런 껄쭉한 물엿 같은 느낌 들 겁니다. 그때 불을 끄시고요, 식히시면 돼요. 지금 저는 중불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졸이면 이제 금방 쫄 겁니다. 거품이 좀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요, 국물 농도가, 소스 농도가 굉장히 진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불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을 한번 꺼봅니다. 식어서 쫄깃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식히니까 국물이 걸쭉하게 물엿처럼 쭉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양념을 걸쭉하게 해야지 알감자를 건져 드시고 나면 나중에 이거 소스만 남거든요. 알감자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